김병지 씨는 아내가 엄청난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다고요. 아, 기대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었어요. 그때가 1998년도였어요.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1차전 저희 팀이 3-2로 졌어요. 포항에서. 아, K리그에서. 예. 네. 근데 2차전 때 이제 우리 울산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전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생일 선물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전날 뭐 받고 싶어. 오빠 내일 골이나 한 골 넣어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골키퍼한테. 설마. 골키퍼한테 골인 거죠. 설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쪽 길에서 이쪽 길로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하는 얘기죠. 이거는 뭐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정말 게임 끝날 때 놓잖아요. 1대1 된 거예요. 1대1 된 거예요. 기억나네. 시간은 끝났어요. 리스타임이에요. 근데 공격하는 골키퍼였잖아요. 맞아. 넣었어. 넣었어. 제가 나간 거예요. 맞아. 맞아. 상대 골대로. 이게 오래된 거예요. 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김병지 골! 김병지! 근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네. 그 전날 했던 얘기가 정말 뒤집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야. 소름 돋는다. 아내가 신기가 있네. 어, 진짜. 일단 골을 넣고 이제 또 팀 승리를 하면서 그날 뭐 울고 불고 난리 났겠네. 이거 진짜 엄청난 거네요. 아니 골키퍼한테 골을 넣어달라고. 주관자 지금 농구잖아.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정말. 우리 저기 조용훈 씨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내와 뒷담화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전 유일한 낙이 이제 오늘처럼 그래, 녹화 맞아. 방송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면 오늘 녹화 때 느꼈던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애들 재우고 나서 그래. 아내랑 뭐 맥주 한잔 하거나. 야, 윤종 씨가 그걸 부인하더라. 그렇죠. 가지고 못 보라더라. 바로 그거. 와인 한잔 먹으면서 오늘 녹화 때 있었던 얘기도 하고. 나도 또 집에 들어가서 야, 주영 이상한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 곧 피시야. 험담을 해. 지금 이제 오늘 하면서 이제 화가 났던 얘기를 쫙 풀면서 한잔 하면 싹 풀리는 거야. 그러다 셋째 생겼어. 그러다 셋째 생겼어. 아, 그러네. 예. 자, 정성원 씨는 아내와의 주된 데이트 장소 화장실. 네네. 안방에서 아이들이 자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에다가 그 낚시 의자 있잖아요. 펴지는 거. 그걸 아예 갖다 놨어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 왜냐면 아이들 소리 나면 다 뛰어가야 되니까. 아, 아니, 거실이나 뭐 이런. 아, 거실에는 장모님. 아, 장모님이 문을 열고 자세요. 벙금증. 지금 감시 그러다가 불린이 생기면 볼일 봐요? 아, 볼일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그러니까 다 해요. 보니까. 저 화장실에서 그럼 저기 뭐 거기서 네. 뭐 얘기해요. 먹는 것도 아니, 먹고 그래요? 먹기도 해요. 아, 그래? 그럼 뭐 이렇게 제가 라면 끓여오면은 화장실에서 거기서 먹어요. 네, 먹어요. 아, 좋지. 환풍도 되고 냄새 빠지고. 그래서 군대 이후로는 그래, 라면을 화장실에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 군대에서 이렇게 결혼하고도